서서히 세상이 모습을 감춘 후 해질녘 잠실역 7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 기다란 의자 그 위에 마치 전기줄 위에 참새들 같이 나와 내 친구들 7명 나란히 앉아 두리번거리며 한참을 기다리자 나와 비슷한 또래 아이 놈들의 등장 드디어 작업 시작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내 친구 대가리 빵꾸냈냐? 너 이제 좆됐어 이 개새끼 따라와 따라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구라와 함께 아파트 뒤로 끌고 가 한참을 두들겨 패고 현금 몇만 원을 뺏고 유유히 걸어가던 중 어디선가 들리는 사이렌 소리에 뒤죽박죽 서로 엉키며 한참을 달려 결국 완전 범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냈던 중3 시절 두려울 것 없던 세상은 바로 나의 것 이제 라일라이 차차 어기어차 모두 어둠을 향해 쓰면 언제나 편한 나날을 보냈던 학창시절 하지만 이미 그건 옛날 옛적 이제 현실의 눈을 떠 감옥 창살처럼 느껴지던 체크무늬 교복을 벗는 순간 나는 이미 얼음장같이 차갑고 냉정한 사회 속에 있었던 거 내가 가졌던 건 지나친 기대뿐 그 기대 하나로 시도했던 모든 건 다 영거품을 거품 결국 난 약발당 건전지처럼 버려져 실패만을 느껴 하지만 그 실패가 내게 가르쳐준 건 노력이란 두 글자 어차피 18 저팔 다 찾아봤자 별다른 답은 없어 오늘도 해는 졌어 그리고 꽃은 폈어 그렇게 무심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 이제 나를 던져 하나 둘 셋 헤이 이제 라일라이 차차 어기어차 모두 어둠을 향해 난리다 바람도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으니 이제 라일라이 차차 어기어차 모두 어둠을 향해 난리다 사랑도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으니 헤이 헤이 빈털터리들의 유일한 미처 악으로 깡으로 흘리는 땀방울만이 쓰라니 상처 메꿀 수 있어 아주 탄탄한 뒷배경 그것은 곧 성공의 예견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 그것이 내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전부니 난 운명을 받아들여 오로지 내 노력 그 하나로 성공을 노려 때로는 지푸라기 같은 놈들이 윗대가리라고 갇혀 하지만 난 예의를 갖춰 언젠가 몇 갑절 더 갚아줄 날만을 기다려 미어 터지는 버스 안에 매달려 두 눈을 감고 했던 수많은 다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난 꾹 참고 달려가지 이 세상 마지막 빛을 볼 그날까지 이제 라일라이 차차 어기어차